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건 입지가 상당히 좋은 절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대로 바로 이미 전철역과 1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입니다. 당연히 임대 수익이라든가 어떤 보장성이 확보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가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양지역이 있고요. 또 강남역도 있을 테죠.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GTX 신호선 확정된 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전철역만 3개가 들어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2개는 환승역으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초와이시 구간이 또 이제 어떤 그 주거와 복합지역으로 또 환승 역할을 하면서 그 주변이 변화가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왼쪽 오른쪽 봤을 때는 오른쪽이 이제 강남구고 왼쪽이 서초구입니다. 그랬을 때 롯데와 삼성 그래서 그 주변에는 각종 기업체들이 워낙 많다. 강남구 도곡동부터 대치동까지 연결된 현재 고급 주택가 또는 현재 학원가 이런 것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을 지배하고 있다. 또 강남대로 강남역까지도 걸어가는 거리가 10분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편이니까 굉장히 우수한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구간 수준 말씀드린 강남대로 바로 이면에 초역세권 채 1분이 걸리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 주변은 재건축단지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 그 주변에 기업체들과 주거단지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현재 영동대로 현재 테헤란로 강남대로 이 주변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 여건도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양재역까지 구간은 업무 밀집 지역 그 다음에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가 상업시설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직장인과 현재 그 주변에 찾아오는 유동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권역은 강남역 권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권역, 양재 권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권역별 개발 어떤 그 권역의 안에 편의성들이 워낙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에 양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현재 업무 단지와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주변에 업무 시설 확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서초구청 복합화 단지가 또 다시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양재시 주변에는 현재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까지 들어가는 현재 특화된 R&CD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기아부터 현재 그 주변에 삼성, KT, LG까지 여러 가지 그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현재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 단지 외에 중소기업 육성 단지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일반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대규모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에서 연결되는 GTX 신호선 양재역 같은 경우 현재 가장 우수한 입지를 현재 어떤 용역 결과 나온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여러 가지 여건의 교통 요건까지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3억 1,600부터 4억 5,600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30에서 180만 원 정도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가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 직장 밀집 지역으로 또 임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그런 위험성이 없는 지역이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라 환승역, 3호선, 신분당선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그런 현재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